안녕하세요. 오늘은 묘지 옆에 양지바른 이 양지에 나왔습니다. 이 양지바른 곳에 보면 묘지 같은 곳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잡풀이 우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키가 작고 꽃이 일찍 피는 것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무릇이 이렇게 지금 무릇은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자랍니다. 무릇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할미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미꽃, 애기 할미꽃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또 이런 양지에는 양지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지꽃 한번 보시죠. 노란 양지꽃. 이 양지꽃 같은 경우는요, 다년생 초분인데 이게 장미과입니다. 장미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는 것들은 장미과라고 보시면 돼요.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핍니다. 이 양지꽃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양지꽃은 양지꽃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양지꽃입니다. 양지꽃이 이렇게 세 장만, 맨 위에 이렇게 세 장만 있으면 세잎 양지꽃이지만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더 이렇게 매달려 있죠. 요거는 그냥 양지꽃입니다. 이 양지꽃을 좀 한번 살펴보러 왔어요. 양지꽃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약으로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아닌데 효능 자체는 너무 좋은 효능이 많더라고요. 이 양지꽃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뿌리하고 그다음에 이 잎사귀 자체를 여름에 잎이 더 무성했을 때 채취를 해서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그 치자연 또는 연희릉이라고 해서 그 약재 이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제 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못 먹는 이유가 독성이 많아서 독성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근데 이 양지꽃 같은 경우는 독성은 없고 이거는 봄나물로도 이렇게 새수는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지꽃 같은 경우는 몸을 이제 보완시키면서 그 지혈을 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허약한 분들이 몸이 허약하다는 얘기는 보통은 잘못 먹는 분들이 이렇게 허약해지잖아요. 잘못 먹으면서 못 드시면서 몸이 말라서 생긴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출혈 증상이 있을 때뭐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나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량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많아지거나 할 때, 요럴 때요 양지꽃의 전초를 약으로 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양지꽃의 뿌리 부분에 이 모세혈관의 어떤 그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요. 더 지혈시키는 효능이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과에 해당되는 어떤 그 출혈 질환들 있죠? 만성적인 출혈 또는 자궁 근종으로 인한 그런 출혈 또는 월경 과다로 인한 출혈 또는 이제 골반 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한 어떤 출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뿌리만 모아서 특히 이 양지꽃의 뿌리만 모아서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부담이 없는 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양지바른 곳에 가면 지금 양지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서 잘 채취를 해서 받았다가 잘 채취를 해서 이렇게 사용해 봄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아주 잘 폈죠. 알아보기 쉽겠죠? 네. 양지꽃도 한번 이렇게 응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번 양지꽃, 치자연, 위릉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사한 봄날입니다, 아주. 자, 마칠게요.